볼게요. 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종이로 먼저 젓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가로로 접어서 만들어 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딱 맞춰서 종이접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펴. 피신 다음에 펴신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아까 말했죠. 여기가 여기 중앙 센터에 딱 맞추면 수평이 딱 돼요. 이렇게. 오징어 머리. 자, 이게 뒤집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자, 접어진 데를 이렇게 여기는 여기를 가운데를 딱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센터로 딱 오면 얘는 이렇게 펴서 딱 주시면 지금 센터가 안 맞아서 종이라 뻣뻣하네 또. 됐죠? 이게 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느질을 할 때는 여기를 X자로 고정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종이라 안 해도 되는데, 패브릭이라든가 다른 데 천들은 이게 일어나. 그리고 고정이 안 되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바느질로 X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를,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깡 눌러버리면, 자, 제가 눌러볼게요. 종이접기에 돼버리잖아요. 그지? 근데 얘를 살려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이걸 살짝 제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게 한쪽이 됐으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대신, 뭘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각도를 좀 보라고 그랬죠? 각도를 보면 밑에 꼭지점이 똑같으니까, 종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약간 볼륨이 있어야 나비가 이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바느질로 여기를 글루건 쏘지 마시고 여기 딱 붙일 때 이거하고 같이 한땀한땀 떠주시고 구슬 달고 지느러미 아니고 더듬이 달고 여기 바늘로 뜬데 디테일하게 감추게 큐빅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나는 규방에서 진짜 감침질이 정말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박음질로 겉면끼리, 자, 겉면 반짝이는데 겉면끼리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창구멍은 어디다 내야 제일 좋냐면 이 가운데다. 그래서 여기 박고, 자, 뺑 돌려서 여기 박은 다음에 시접을 내가 겉면 쪽으로 이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시접을 안쪽으로 놓고 다림질로 딱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시접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으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접으면, 자, 이제 얘를 뒤집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여기 모서리 보이죠?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고 겹쳐서, 자, 엄지는 여기 여기 손에다 집어넣고 검지로 꽉 눌러요.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딱 빼면 이렇게 돼요. 쉽게. 바늘로 빼고 삐집어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미니 다리미로 해야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요. 이거는 이미 한번 해놓은 거라 이렇게 빼기 쉽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창구멍은 감침질로 하지 마시고 감침질로 하면 나중에 보이니까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속에서 바느질이 안 보이는 거니까 공구리기로 이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가르쳐 줄 거는 저거는 말로 설명했으니까 됐고, 이거는 이제 감침질로 할 거예요. 감침질로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시접 안쪽에 1cm씩 놓고 하니까 아까 6.5에 9cm였죠. 그러면 2cm씩 빼면 6.5에 4.5에 7cm가 나와요. 이거를 다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로 하시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이게 1cm씩 하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 틀이 없으면 내가 손으로 열심히 잘 그려도
같은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림질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손으로 막 해가지고 삐뚤빼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해갖고 놓으시면, 자, 두 개를 해놓은 거를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다림질로 한 거예요. 겉면은 여기 안쪽 면이겠죠? 안쪽에다 놓고,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다리고, 자, 이쪽으로 헤오리로 아까 주방 공예 할 때 제가 헤어리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놓고, 자, 됐어요. 이렇게 두 장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감침질로 할 것 같으면 겉에서 하는 거라서 창구멍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는, 자, 얘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방을 감침질을 할 거니까 저는 감침질을 하고 올게요. 접을 때는 아까도 한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헤어리 방향으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유가 여기 끼울 거예요.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렇게 헤어리 방향으로 하면은 싹 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은 시접끼리 딱 끼워 놓으면, 이렇게 하면 바느질 하기 쉬운데 이렇게 두 장 두 장 해갖고 네 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느질 할 때 여기가 삐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 이뻐. 지금 얘는 다행히 이쪽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끼울 거예요. 끼워서 바느질을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공구리기로 해주시면 안 보이게 살짝만 떠서, 뭐 단단히, 뭐 어차피 여기 다 접어서 넣을 거니까 막 촘촘하게 안 하셔도 되고, 이게 공구리기를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점점 돋보기가 필요할 때가 왔나 봐요. 다리미가 엄청 짱하게 눌러놔 버리는 거.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살짝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실감 추기는 그런 정도 하신 다음에, 기본으로 실감 추기 하고, 자, 이거는 제가 안에서 박음질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감침질을 한 거예요.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똑같이. 자, 이제 보실게요.